기독사학 안양대학교의 대순진리배 관련 단체인 대진성주회 측 인물들이 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안양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안양대학교 논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순진리회 관련 단체인 대진성주회 측 인물 2명이 이사로 선임됐고 다른 2명도 현재 이사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독사학인 안양대 이사진의 타종교 인물이 과반을 차지하게 될까 교내의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캠퍼스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대학교는 방학 시즌을 맞아 좀 한산한 편인데요. 캠퍼스 곳곳에는 대진성주의 인물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과 안양대학교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뒤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 오전 11시부터는 이사회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서 기도회와 또 십자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플래카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인터뷰를 진행할 분이 나와 계신다고요? 네, 이번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장 이윤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목사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타종교의 인물이 이렇게 이사에 선임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8월서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루머가 있었는데, 그 재단에서는 계속 루머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루머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17일 이사회를 이제 마치고 한 이사가 나오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제 불법 매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타종교로 넘어가는 거다. 이제는 알고 좀 뭐야 구성원들이 좀 뭐야 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또 이사회일 텐데요. 이사회 측의 어떤 입장, 비대위 측에 전한 어떤 입장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사회는 이미 이사들이 다 사표를 내서 이사들이 입장 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사들이 거의 나이가 다 많아서 우리가 감사도 이제 적적이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이사님들도 접촉을 해봤는데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상태라 이사님들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을 듣기는 굉장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안양대 비대위 측은 오늘 오전에도 이 논란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비대위의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총회회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이제 하면서 8일날 그 교과부에서 있었던 시위에 대한 이제 보고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보완할 점도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해서 24일날 1시에 국회 정문에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위를 이제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그 오늘,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또 만안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을 우리가 그 접수를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9일날 우리가 민사소송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민사소송도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문제는 이제 거지반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고발장을 내놓고 또좀 문제가 있으면 지금 이제 변호사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만 내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할 예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아마 그 이사장이 나가는 음파감리교회에서 이제 가서 아마 집회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가서 아마 아파트 앞에서 아마 시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은 미국에서 귀국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인은 9일 날 귀국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고 귀국한 게 사실입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또 학생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먼저 학생으로서 또 이번 논란에 대해서 느끼시는 심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실까요? 사실 저희는 이 학교를 들어올 때 신앙 고등교육과 또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학업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을 믿고 약속받고 들어왔는데요. 이 이사회와 재단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학교 구성원인 또 학생들이 이런 약속을 깨고 학교의 신을 잃어버린다는 걸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재단의 갑질에 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학생으로서 이번 논란을 빌어서 또 목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가 70년 이상의 이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한구석 밝히기로 이어왔는데요. 이 정신을 꾸준히 더 정말 100년, 200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 인재들 양성하고 기독교 리더들 양성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 학교 구성원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도 계신데 정말 한마음 되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양대 비대위 측의 입장과 또 학생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안양대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